여러분들 모두 외로웠던 적 있으시죠? 네! 세바시 청소년 캠프 11기 10조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 박하은입니다. 와! 이제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저의 삶의 중심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애정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저는 애정결핍이 있으니 모두에게 관심받고 싶고 모두에게 이쁨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말 모두에게 얽매여 잘해주려고 저에게 쓸 에너지까지 친구들에게 써가며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는 만큼 돌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항상 애정이 고팠습니다. 분명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고 심지어 내가 잘못한 건가 하며 저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에너지가 바닥나다 못해 움직일 힘조차 없는 느낌을 아시나요? 네. 제가 딱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다짐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이번 연도엔 절대 에너지를 쓰지 않을 테다. 그렇게 저는 작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학교를 가면 수업을 듣는 정도? 처음엔 정말 외로웠습니다. 제 예상대로요. 애정결핍까지 있었으니 말이 필요 없죠. 하지만 경험이 쌓이니 제 자신과 친구가 된 듯 외롭지 않고 익숙해지더라고요. 마침내 1년이 지나 혼자 남는다는 건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와 같이 지내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게 마음이 놓일 만큼 이제 저는 친구가 없어도 더 이상 부끄럽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니까요. 저는 이 과정에서 남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중심으로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캠프에 와서도 당당히 잘 적응해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중심이 나인가요? 남인가요? 저요! 기회가 된다면 남이 아닌 나를 더 챙겨주고 아껴주는 것은 어떨까요? 좋아요! 이제까지 세바시 캠프 11기 박하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